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것은 포토샵으로 간편하게 개체를 분리할 수 있는 도구 소개입니다. 화면처럼 수작업 스케치를 스캔했거나 배경과 레이어를 분리하지 않고 스케치를 했을 때 용이한 도구들입니다. 흔히 눕기를 딴다 라고 하는 이 작업에서 필요한 것은 보편적으로 자동선택 도구와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동선택 도구와 올가미 도구의 경우 프로그램의 방식은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용 목적인데, 올가미 도구의 경우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거나 원하는 영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원하는 영역의 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올가미 도구는 일반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있는데 각각 목표하는 기능은 같으나 이 역시 이용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올가미 도구의 경우 브러쉬를 사용하는 느낌으로 개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섬세한 컨트롤을 필요로 하고, 자석 올가미 도구의 경우 선택하고자 하는 개체를 따라 그으면 명확하게 분리되는 색을 구분해 알아서 선택해주기도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경우엔 선택이 잘못되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각형 올가미 도구의 경우 원하는 영역에 점을 찍어 선을 연결하는 방식인데, 비교적 사용하기 쉬우나 완벽한 곡선의 형태로 선을 따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동 선택 도구는 일반 자동 선택 도구, 빠른 선택 도구, 개체 선택 도구로 나뉩니다. 종류와 간단한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자동 선택 도구의 경우 화면과 같이 영역을 잡아내 개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지만 조금이라도 개체에 틈이 생겨 있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한 색감의 경우 원치 않던 영역까지 한 번에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선택 도구는 브러쉬를 긋는 대로 자동으로 개체를 잡아줍니다. 다만 벡터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게 번진 도트들을 잡아내 완벽하게 개체를 분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개체 선택 도구는 최신 포토샵 CC에서 추가된 기능인데, 개체를 클릭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한 덩어리의 개체라고 판단한 것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다만 정확도가 기대보다는 낮은 편이죠. 앞서 언급했듯 이 작업들의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개체를 선택한 후에 화면을 키워 올가미 도구로 Shift를 누르면서 영역을 추가로 선택하거나 Alt를 누르면서 잘못 선택되어진 영역을 빼거나 하며 정확하게 개체를 분리하기 위한 디테일한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개체를 화면에서 분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올가미 도구와 자동 선택 도구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도구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디지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스캔한 그림을 선택하여 레이어를 분리시키거나 조금 더 깔끔하게 선을 따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선 필수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도구들을 소개했다면 다음 영상은 이 도구들의 사용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